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7,300억 엔,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날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인 파라소닉과 공동 출자한 국내 공장에는 4,000억 엔, 미국에는 3,250억 엔을 각각 투자하게 되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투자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번 투자로 도요타는 미국과 일본에서 최대 40기가와트 규모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게 돼서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생산을 개시한다는 목표인데요. 현재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해서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도요타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팔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이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팔의 지분을 매입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개입으로 자사주의 매입이 이제 예상이 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된 건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94달러에서 114달러로 올렸습니다. 이 페이팔이 올해 비용을 9억 달러를 절감하고 2023년까지는 최소 13억 달러의 절감이 예상이 된다면서 이 결제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페이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는 51%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환경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 2023년에는 수익이 3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간밤 페이팔의 주가는 나스닥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1.8% 오른 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마트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 매장인 이 샘스클럽이 9년 만에 이 연회비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매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샘스클럽의 회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건데요. 현지 시간으로 31일 CNBC에 따르면 이 샘스클럽은 이번 가을부터 연회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일반 회원은 기존 45에서 50달러로 플러스 등급은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각각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CNBC 측에서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자 연회비를 인상하는 거라면서 최근에는 더 싼 휘발유와 대량 구매 할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매출 성장은 월마트를 앞지르고 있는데요. 이 지난 분기 샘스클럽의 동일 점포 매출은 9.5%가 성장했지만 월마트는 6.5%에 그쳤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매장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관련 뉴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규제 당국이 내달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회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현지 시간으로 3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9월부터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얌차이나 등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의 회계 감독 기구는 그간 중국 본토와 중국 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과 줄다리기를 해온 끝에 10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규제 당국이 9월부터 회계 감사를 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이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그리고 얌차이나 등 중국 주식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감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기업에 중국 기업들을 대거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